주식 코스들과 퀴즈도 풀고 상담도 받으면서 수익 적중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에 미국 시장 일제히 상승하다 보니까 그런 상승세를 이어받아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양상이 나타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일단 출발은 미국 시장 상황을 받으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전체적으로 뭐 추세가 상승을 한다거나 좋은 주도주들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테마성이라든지 업종별로 상승세가 나타나는 것, 이슈가 있는 것에만 상승하는 그런 시장의 움직임이네요. 뭐 정치 관련 테마주들이 움직인다거나 이렇게 급변동하는 시장, 그런 종목들과 업종만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투자를 해 나가는데 좀 쉽지가 않습니다. 뭘 매수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건지 이런 시장이 오히려 더 아리성하고 고민이 되실 텐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해결책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TV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라든지 질문 아니면 응원하는 댓글 함께 올려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또 응원 받아서 열심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필요한 종목 상담 원하시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셔야 조금 더 빨리 앞선서에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이 얽힌 사연까지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맞춤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 이런 시장에서 좀 괜찮은 종목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것도 매수해도 괜찮을지 여부도 함께 판단해 볼 테니까 많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주식 정보도 필요하시죠? 그런 정보는 저희가 노란톡 메신저에서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놨는데 오픈 채팅방에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느냐? 여기 보이시죠? QR코드를 저희가 준비해놨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꺼내셔서 이 QR코드 인증을 해주시면 바로 이 노란톡 메신저로 이동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QR코드를 참는 방법, 인증하는 방법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번으로 적중 아니면 고수 이렇게 두 글자만 딱 보내주셔도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부의 말씀 하나만 좀 드리면 이 노란톡 채팅방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데일리 TV라든지 이데일리 온 전문가라고 사칭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1대1로 대화를 신청한다거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라고 이렇게 제의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좀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저희는 문자와 그리고 이 QR코드로 인증받고 들어오시는 분들과만 함께 채팅방을 운영하니까요. 다른 방, 다른 전문가를 사칭하는 사람들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 순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주말에 봄 같은 날씨였고 또 많은 분들이 밖으로 나가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는 또 주식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이번 주도 열심히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계산을 해봐야 될 텐데 자, 일단은 지난주에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 오늘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불안하다는 분들 많아요. 김상현 전문가님 어떠세요?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올라왔긴 했지만은 뭐 이슈가 뭐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뭐 어떤 거냐면은 지난주 우리가 뭐 증시가 가장 힘들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 금리가 네.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좀 양적 완화를 했던 것들, 이런 것도 좀 다시 긴축을 하게 되면은 좀 증시의 버블이 좀 빠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심리가 이제 작용을 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난주 금요일날 뭐 미국 증시가 뭐 1.1% 후반대 뭐 상승했다라고 해서 뭐 금리가 뭐 내려왔느냐라고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뭐 실업률 내려가고, 그 다음에 유가가 급등하면서, 그 다음에 뭐 오히려 금리를 인상할 만한 이슈들은 오히려 나왔지만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한 경제가 좋아진답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올랐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역시 그냥 시장에서도 문제가 좀 이런 것들은 문제를 좀 삼아야지만 문제가 되지 문제가 아닌 것들 뭐 문제여도 문제로 삼지 않으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뭐 제가 뭐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끼리 지나다가도 그냥 신경 안 쓰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괜히 한번 문제를 잡고 트집을 싸우면은 거기에 대한 분쟁거리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항상 예상하기 어려운 것도 이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앞으로 올 악재가 이게 있습니다라고 해도 시장에서 그걸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도 뭔가 예상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지금 시장이 원하는 게 뭐고 시장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그래서 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좀 조정이 나와도 매수가 가능한 영향이다라는 말씀을 좀 이어서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뭐 주말간에 뭐 부양책 이슈도 있었습니다. 뭐 지금 수정안으로 통과되고 뭐 이제는 하원이 이번 주 안에 또 표결해서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요. 뭐 사실상 이제 통과가 된다라는 가정 하에 지금 그로 인해서 달러 가치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주말간에도 역외 환율에서 좀 많이 올라왔는데 이 달러가 그러니까 뭐 증시가 뭐 좋았다고 하지만은 아무리 이런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증시에는 그 환율이 상승하는 그 구간에는 어느 정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생각보다 부진합니다. 뭐 지금 플러스권이긴 하지만은 지금 중국도 1% 내외 뭐 이렇게 상승이 이렇게 찍혀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우리나라는 좀 부진한 상황이 여기서 좀 나타나고 있고 네. 마찬가지로 또 이번 주 목요일 날 선물옵션 동신 만기 때문에도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한 주기 때문에 오늘도 보면은 아침에 외국인이 마이너스권에 순매도권에 있을 때는 장이 계속 좀 빠지는 모습 보이다가 중간에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증시도 다시 한번 좀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외국인 수급이 중요해서 뭐 외국인 수급이 크게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 일단 뭐 계속 좀 지난주에 반발 매수세가 나올 수 있겠으나 일단은 뭐 외국인을 뭐 예상하고 뭐 미리 움직일 건 없습니다. 그냥 시장 좀 움직일 때마다 외국인 지수 한번 체크해주고 그냥 보는 정도로만 보시고 목요일 날 옵션 만기에 대해서 일단은 생각만 좀 하고 있자 이 정도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좀 시장 상황을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다음 주에 FOMC 회의도 살펴봐야 되겠고, 이번 주에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고, 미국, 중국에서도 경제 지표들이 막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셈법을 잘 계산해봐야 되겠는데, 자, 그러면 이용지 전문가의 시선도 궁금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시고, 이번 주 어떤 시장 보고 계신가요? 최근에 변동성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하단 2950, 상단 2000, 하단만 일단 보죠. 2950을 깨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있는 포트 유지하라 말씀드리고, 지난주 금요일 이제 시장이 조금 의미가 있었다고 좀 보입니다. 왜냐면은, 지난주 코스피가 마이너스 2%,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저가에 마이너스 2%까지 갔다 거의 보합권 가까이 끝난 부분이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저가 마이너스 2%까지 갔다가 이제 보합권 인근으로 끝났는데, 제가 이제 하루 종일 장을 보고 있었는데, 이 마지막에 끌어올리는 힘들이 확실히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 저점 마이너스 2%대 저점이 계속 말씀드렸던 저점 인근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지지하고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준 측면에서 어느 정도 좀 하방을 좀 잡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의 뭐 일주일, 2주일 가까이 계속 인근에서 그 저가 인근에서 코스피도 마찬가지 3,000도 깨면서 3,200, 3,900 50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손절가까지도 오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 인근에서는 다시 치고 올라오고, 치고 올라오고, 특히 금요일 날에는, 원래 금요일 날에 조금 장이 조금 수급도 힘들고, 최근에 장이 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하게 수급을 넣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아하니,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좀 하반기에도 안정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사실 상승으로 계속 가기는 힘들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더 이상 안 빠지고 막아두는 정도가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도 구간에서는 조금 이제 하방을 걱정하기보다는 개별주 위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좀 생기지 않았나. 제일 좋은 건 박스권을 신뢰성 있는 박스권으로 옆으로 차라리 누워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빠지는 것보다는 빠지면은 또 심리가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급하게 빠질 수 있거든요. 차라리 여기서는 상하단을 잡아준 박스권 형태로 움직이는 게 가장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려면은 최소한 상방이 열리면 제일 좋지만 하방이 열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현 구간에서는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어느 정도 조금 신뢰성 있는 잡아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여러분들 걱정하시기보다는 개별주 위주로 주식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릴 정도는 시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좋은 종목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매수를 조금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용재 전문가의 의견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의미 있는 뭐 3,000선을 이제 지지해주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뉘앙스들을 시장에서 많이 풍겨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하방을 잡아주면서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어쨌든 3000선을 안착하고 지지해주는 모습.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전략, 그리고 내가 가진 종목을 이 3000선 안착한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과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까지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대응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 지금 기회에 좀 매수하고 싶다, 내가 봐둔 종목이 가격이 저렴한 종목이 있다라고 하시면 저희에게 문자를 주세요. 그러면 그것도 저희가 매수해도 괜찮을지 함께 자세하게 판단을 해볼 테니까 많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상담 문자는 아시죠? 조금 빨리 보내주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셔야 조금 더 앞선 서에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니까 여기에서도 응원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남들은 모르는 주식 정보 어디서 얻으십니까? 저희가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놨습니다. 여기에 입장하시면 여러분들 필요한 정보 얻으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 메신저 입장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QR코드를 저희가 준비해놨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지금 스마트폰 딱 꺼내셔서 이 QR코드를 인증을 하시면 바로 채팅방으로 이동하실 수 있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사용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번으로 적중 아니면 고수 이렇게 두 글자만 딱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라고 사칭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1대1로 대화를 신청한다거나 채팅방을 불법 다른 방법으로 개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현혹되지 않으시려면 말씀드렸죠. QR코드나 저희 문자로만 보내주신 분들과만 저희는 함께 채팅방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전문가 사칭하는 사람들의 채팅방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바로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 고수의 픽 확인해보는 시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1분 약속의 시간을 향해서 여러분들 달려가실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고수의 픽을 두 분의 전문가께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고수의 픽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픽해오신 종목을 퀴즈로 함께 풀어보고 투자 전략까지 마지막에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고수의 픽은 역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입니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참여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라고 검색을 하셔서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입장을 하시면 자, 보이시죠?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 가기를 클릭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해주시면 네 가지 카테고리가 나오죠. 이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오늘의 추천주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그날 저희가 장 시작하기 전에 그날 살펴보고 관심 가져야 할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리스트가 올라와 있는데 오늘은 몇 개의 종목이나 올라와 있을까요? 자, 오늘 7가지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은데 이 종목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들께 퀴즈를 드릴게요. 이 종목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일까? 그리고 현재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코스피에 있는지, 코스닥에 있는지 여러 가지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아,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를 보내주세요. 정답을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 종목의 명확한 명칭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이라든지 아니면 최근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수익 나신 분들은 수익 플렉스 자랑하셔도 좋습니다. 재밌는 문자 아니면 또 주말에 어떻게 재밌게 보냈는지 주말을 어떻게 보냈는지 또 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재밌는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을 선정해서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또 약속의 시간 11시 11분에 오늘의 종목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도록 여러분께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7가지 종목이 있었는데 오늘 고수의 픽은 그중에서 4번입니다. 4번 서땡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서로 시작하는 두 글자짜리의 종목입니다. 아주 뭐 간단한데요. 자, 어떤 종목일지 김상은 전문가께서 먼저 힌트를 주시죠. 네, 일단 오늘 종목은요, 네, 만 원대가 아니고 2천 원대입니다. 만 원대가 아니라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이유는 서현을 지금 보실까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서현을 지금 보시면 안 됩니다. 서 하면 좀 두 글자면은 지금 바로 서현부터 생각나셔가지고 지금 뭐 20% 가까이 상승 중인데 따라 들어가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건 아니고요. 코스피 종목, 코스피 시장이 이제 2천 원대 종목이다. 특히 2천 원 중 후반대 있는 종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미리 제가 막 서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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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린 이유가 이 다음 힌트가 이거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이 사퇴하시고 나서 요즘에 정치 테마주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서현이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전에 그 관련 이슈가 없다 보니까 계속 빠지고 하다가 요즘에 갑자기 급반등이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도 많이 빠진 정치 테마주도 다시 보자 이제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뭐 정치 테마주였는데 요즘 관련된 이슈도 없고 오히려 조금 뭐 안 좋은 뉴스도 좀 있었고 하다 보니 주가는 많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좀 바닥은 좀 잡아주고 반등 가능성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정치 테마주이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을 가지고 정말 이 회사 유명한 종목입니다 앞으로 가져가서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현재 뭐 장세가 이렇다 보니까 개별주 위주로 또 뉴스 있는 것들 위주로 또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진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종도로만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많이 빠지고 아직 반등이 안 나왔으니까 반등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은 뭐 정량으로 다른 종목 살 수 있는 이제 그 정도 관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일단 정치 테마주의 한 종목이다. 코스피 시장의 2000원대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퀴즈는 서땡입니다. 고수에피.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죠. 서연은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들 일단은 각별히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막 이렇게 급등한 거 사라고 하는 저희 방송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저희는 그런 성향이 아닙니다. 서연 아니고 서땡이라는 종목인데 제가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서로 시작하는 두 글자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실 것 같아요. 힌트를 좀 더 주시죠. 예전에 서연도 저희 방송에서 한 적이 있죠. 해서 그쵸. 제 기억으로는 다음날 상한가인가 갔던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게 이제 기가 막히게 오늘 상한가 가는 종목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다음날이나 또 조금 시간을 들여서도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매매를 좀 하니까 급등한 종목은 찾아왔는데 급등한 지금 현재 막 급등하고 있다 그럼 저희 종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서연은 아니란 얘기죠. 일단 하느님부터 마저 말씀드리면은 동학금 등 비철 금속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아시는 분들은 정치 테마성 종목으로 좀 알고 있고 최근에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정치 관련 종목들 테마주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도 이제 그런 대에 엮여 있는 종목이고 이 관련된 분이 이제 사람 정책 관련주가 있고 정치 테마주는 정책 관련주가 있고 인물 관련주가 있는데 이제 인물 관련주라고 좀 보셔야 되고 이게 이제 이 분께서 곧 이제 당대표 사퇴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윤석열 총장도 사퇴 이후에 이제 예전에는 사퇴하면은 이제 뭐 악재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사퇴하면은 아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뛰어드는구나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에 뛰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여러분들이 그 시장에서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고 서로 시작하는 두 글자의 종목인데 뒤에 있는 한 글자 맞춰주시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 제가 예전에도 한번 힌트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이제 가수 이름이기도 합니다. 더땡 뭐 해가지고 옛날에 그 여러분들이 최근 이제 옛날 가수들을 리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소몰이 창법으로도 유명하신 그런 이제 분으로도 여러분들 알고 있을 텐데 한 글자 맞춰주면 된다. 그래서 오늘은 종목이 어렵기보다는 여러분들 또 테마주 하신 분들 다 아실 만한 종목이고 오늘은 이제 이 종목 이름과 함께 여러분들 이제 월요일이기도 하고 또 이번 주 또 뭐 이제 여러분 매매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같이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또 내일부터 또 나갈 수 있는 종목들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릴 거고 저희가 오늘 이제 그저께 지난주에 이제 문제 풀어주셔서 정답 맞추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 드렸던 종목들 15% 날아가고 있는 종목들 10% 날아가고 있는 종목들 지금 많거든요. 그거 다 피해가지고 종목을 뽑느라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종목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미리 정보 다 보내주셔가지고 개별주 장세입니다. 좋은 종목들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4번 서땡입니다. 정치 테마주로 좀 엮이면서 그런 움직임들이 나왔던 종목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연, 요즘 막 이슈가 되고 집중이 많이 되는 서연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슷한 또 발음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힌트가 되실 것 같고 차트를 뭐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약속의 시간 11시 11분이 됐습니다. 조금씩 이제 반응을 보이시고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좀 지지부진한 양상이었는데 하락이었는데 저희가 요 근방에서 출제를 해드리고 나서는 보합권까지 일단 올라왔습니다. 2815원에 현재 거래 중인 서
땡이라는 종목. 정답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번으로 이 종목의 명확한 명칭,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도 좋고요. 아니면 주말에 뭐 하셨는지, 아니면 봄을 맞이하면서 뭘 준비하고 계신지,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 아니면 주식 수익, 고수의 픽 확인하면서 내가 수익 봤다 인증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재밌는 문자 보내주신 분들 5분 선정해서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고수의 픽 1차 힌트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2차 힌트 아직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차 힌트 이따가 상담 중에 한 번 더 드릴 테니까 잠시만 상담하는 거 들으시면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상담으로 이어갈게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요즘 시장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으시는 분들, 저희가 상담해드리면서 중심도 잡아드리고 멘탈도 잡아드리고 해결책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 벌써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 신청해주셨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또 자세하게 상담해드릴 테니까 지금이라도 고민되시는 분들은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담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을 할 텐데 이영지 전문가와 첫 번째 상담을 해볼게요. 9893번님께서 주신 문자입니다. 9893번님이 대림건설을 매수를 했는데 매수가는 39,000원이고 비중은 4%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거 많이 기다려도 수익을 볼 수가 있다면은 홀딩을 하고 싶은데 길게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제가 이제 그 건설주들 되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상승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뭐였냐면은 이제 시장은 올라갔는데 건설주들이 못 올라갔으니까 수남의 차원에서 한 번쯤은 이제 올라갈 자리가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고, 네. 대림건설이 그 이후에도 이제 좀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차트상 거의 기가 막히게 꼭대기 들어가셨거든요. 항상 여러분들이 쌀 때는 안 사시고 움직일 때 들어가시는 이제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사셔서 물리면은 그 다음 나쁜 습관 또 나오는 거예요. 손절을 안 하시고 버티겠다. 오랜 시간이 걸려도 나는 익절이 가능하다, 버티겠다라고 하신다면 사실 버티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냐면은 현재 구간에서 기술적으로도 한 120일선 이평선에서는 지지를 받는 구간이기도 하고, 주식의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롱텀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을 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제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이제 과자 하나를 사 먹었을 때도 제 기억 속에 제일 많이 먹었던 새우깡이 200원입니다. 근데 지금은 1,500원씩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화폐의 가치는 돈은 계속 풀려가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가 떠가지고 그만큼 주식시장이 예를 들어서 지금 5만원짜리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뭐 한 8만원 했을 때 10년 후에 8만원이 또 다른 가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같은 회사의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라도 주식은 기본적으로 우상향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정말 롱텀으로 오래 기다려도 나는 뭐 익절할 수 있으면 나오겠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보유하라는 말씀을, 어차피 손절을 못 하실 거면 정말 롱텀으로 가져가면 분명히 시장 우상향 하기 때문이라도 수익 실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올바른 매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잘못 사서 물리니까 이제는 이제 뭐 시간만 드리겠다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매매라고 생각은 하고, 일단 손절을 못 하시겠다, 나는 그래도 오래 가져가겠다, 그래도 종목은 나쁜 종목은 아니니까 보유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림건설은 일단은 보유하면서 조금 더 끌고 가보자, 수익을 한번 노려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 또 볼까요? 다음 문자는 김사연 전문가와 상담할 텐데 7094번님이 주신 문자입니다. 7094번님은 훈남 세 분을 만나는 월요일을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미스터 블루를 지금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너무 사고 싶은데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미스터 블루를 매수하고 싶다 하십니다. 네, 문자는 굉장히 잘 주셨는데 질문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많이 수익을 내야 하니까, 네. 이 많이라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가 이제 많이가 되는 것도 그러니까. 좀 애매하고, 또 이 많이가 당장 뭐 한 번에 30%를 막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조금씩 이런 시간 두고 나서 우상향하는 이제 그런 종목을 이제 말씀하시는 건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 이제 그런 거 다 떠나서 제가 이제 미스터 블루를 봤을 때, 일단 미스터 블루는 웹툰 회사잖아요. 웹툰 관련된 뭐 이런 컨텐츠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미래로 가면 갈수록 그래도 각광을 좀 받을 수 있는, 좀 시장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사업인 건 맞습니다. 일단 그게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점은
경쟁자들이 많아져요. 생각보다 꽤 많아집니다. 그 관련된 업종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요즘에 이 만화 하나 가지고 뭐 뮤지컬도 하고 영화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고 이것저것 하다 보고 또 여기 되면 굿즈도 만들어서 장사가 참 잘 되는 거 보고, 이 IP, 이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뭔가 시장에 참여하는, 또 요즘에 또 초중고등 학생한테 뭐 장래희 막 이런 것들 검색해 보면은 요즘 뭐 유튜버 이런 것, BJ 이런 것도 많지만은 웹툰 작가도 생각보다 순위가 굉장히 높은 만큼 그렇죠. 네. 앞으로 정말 인기가 많은 업종 중에 이제 하나라서 앞으로 점점 경쟁자가 많아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 뭐 초장기적으로 가져갈 정도까지는 아니겠으나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이 상장되어 있을 만큼 시장 규모도 있고. 영업이익이나 현재 재무 상태로도 봤을 때에도 좀 중장기로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시청자님이 원하는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은 수익은 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또 뭐 이렇게 차트 흐름을 보면은 많이 올라온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좀 들 수 있지만은 예전에는 이 웹툰 시장에 대해서 크게 뭐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그러니까 웹툰은 그냥 우리가 포털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만화에 그쳤다가 뭐 2년 전, 뭐 작년부터는 뭐 본격적으로 이제 영상으로도 재현이 되고 뮤지컬로도 많이 이제 시장 가치가 커져, 부가 가치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유지되면서 시간 지나면은 그래도 빠져도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수 진짜 사고 싶으시면은 매수해도 괜찮다. 그리고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스터블루를 매수해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까 뭐 김산 전문가께서 사례별로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다음에 문자 보내주실 때는 그런 것도 한번 자세하게 써서 보내주시면 더 속 시원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주세요. 자 다음 문자 또 볼까요? 이영재 전문가와 3447번님께서 주신 문자입니다. 꼭 좀 채택해주세요라고 문자 처음을 주셨고 CS윈드를 매수하셨대요. CS윈드 72,000원의 비중은 50%나 담으셨습니다. 이거 손절을 해야 되나요? 너무 빠져서 힘듭니다. 라고 주셨네요. 정부의 친환경 정책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바이든 후보가 이제 당선되면서 대통령이 되면서 거기에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사실은 풍력 관련주, 친환경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풍력 관련주들은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종목뿐만 아닙니다. 뭐 유니슨도 그렇고 뭐 동구 SNC 뭐 기타 등등 여러분들 이런 아시는 종목들이 많이들 이제 올라왔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처지는 자리거든요. 물론 앞으로도 친환경 정책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번 들썩거릴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을 할 때 뉴스를 기대하면서 매매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간 폭이 많기 때문에 빠질 폭도 많아요. 여기서 내려오면은 제 생각에는 전에 이제 올라가기 전에 한번 잡아줬던 전저점 인근까지도 한번 빠질 수도 있다. 이 자리까지 되면 4만원대거든요. 낙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내일 만약에 좋은 뉴스가 나온다고 해서 올라가기에도 사실은 이제 매물대가 너무 많고 추세 자체가 이 종목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그 풍력 관련된 종목들이 좀 이제 하락 추세를 걷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손실폭이 커지기 전에 지금 손실이 많이 큰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빠르게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도 좀 노려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CS윈드에 대한 해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뭐 친환경 관련하면서 많이 올라오다가 지금 좀 추세가 꺾였는데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문자 또 상담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사연 전문가와 6096번님께서 주신 문자, 한국단자입니다. 한국단자를 84,700원에 비중은 25%를 매수하셨는데 뭐 역시 또 비슷합니다. 사고 나서 계속 빠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한국단자는 이제 뭐 자동차 부품주에 속해서 뭐 자동차 부품주가 뭐 지금은 조금 부진하지만은 그래도 뭐 저희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2021년에는 자동차 부품주들은 계속 이슈를 받을 부분들이 있고 근데 한국단자도 지난번에 이제 이슈가 나왔을 때 작년에 2만 원이었던 종목이 올해는 뭐 최고 9만 6천 원까지 이제 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빠지는 흐름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한국단자도 뭐 지금 84,700원 이런 걸 일단 지워버리고 나중에 좀 본다 그러면은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지만은 현재로서는 지금 조정이 좀 필요한 구간이지 않을까. 요즘에 그리고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시청자분들께서 뭐 이제 계단식 상승, 계단식 하락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에 보면은 작년에 계단식 상승을 한 종목입니다.
그냥 이런 것들을 그 앞서서 그냥 일반적으로 보시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크게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거래량 동반해서 보면은 딱 그냥 필요한 구간에 한 번씩만 딱 올려주고 나머지는 그렇네요. 크게 변화 없고 한 번씩 올려주고 변화 없고 한 번씩 올려주고 변화 없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최근에 지금 이 가격인데 그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은 이 85,000원짜리 여기 캔들 이 사이에서 이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지금 기다릴 수 있는 턱은 여기에요. 그래서 71,500원 여기를 이탈을 하게 되면은 사실 조금은 좀 손절을 해놓고 보는 게 맞으실 수도 있어요. 그다음 오히려 한 이 정도에서 이 정도 한 57,000원에서 65,000원까지 만약 기회를 준다 그러면은 그때 다시 한번 담아보더라도 지금 비중 25%이시니까 혹시나 7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나중에 5, 6만 원선에서 추가 매수하게끔 할 수 하실게끔 한 4분의 1에서 절반 정도 사이 정도는 잠깐 손절하셨다가 나중에 재매수 하시는 게 훨씬 더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좀 기다려본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좀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왜냐면 매수가가 저 위에 있어가지고 해결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약간의 손절로 재매수가 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국단자에 대한 언급까지,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올해는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주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 전략을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주세요. 자, 이렇게 네 분 정도 저희가 상담 드렸는데, 상담 중에 힌트, 아까 드렸던 고수혜택 힌트, 2차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땡이라는 종목입니다. 서로 시작하는 두 글자짜리의 종목. 자, 많은 분들이 뭐 생각보다 헷갈리지 않으시네요. 많은 정답을 보내주고 계신데 그래도 모르신다, 이게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힌트 좀 더 주실까요? 앞서 말씀드리지만은 만약에 이제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이시면은 정답 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면 이제 주식할 때 주식하는 이야기들 또 살아가는 이야기들 재밌는 이야기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뽑아가지고 이제 고수의 픽을 드릴 거니까 많이들 이제 응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한 글자입니다. 저희가 이제 노란톡방 그 QR 코드도 올려드리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노란톡방에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옛날 더땡 가수가 부른 뭐 사랑아 이런 걸 또 올려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가수 힌트도 하고 옛날에 이제 그 책 읽는 곳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산 서땡이 있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네. 한 글자 맞출 수 있고, 저는 이제 이 글자만 보면은 그 항상 머릿속에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 뇌리에 스쳐 지나가는 노래가 있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죠? 항상 이 글자만 보면은 원하고 원망하죠. 그대만은 이 노래가 항상 왠지 모르겠지만 스쳐 지나갑니다. 어렸을 때 많이 부른 기억이 불렀는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은 기력이 흐릿해졌지만은 참 곧 대학 다닐 때는 많은 사람들 원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단어 한 글자 넣으시면은 오늘의 두 글자의 종목이 나온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그룹이 뭐였죠? 모르겠습니다. 여자 여성 두 명이 듀오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듀오였는데. 근데 하여튼 그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헤어졌을 때 항상 이제 애즈원이네요. 애즈원. 그렇죠. 네. 애즈원에 원하고 원망하죠. 애즈원. 원망하죠. 항상 이제 헤어진 다음에 부르는 이제 여자분들이 부르거나 듣거나 하는 이제 대표적인 노래고 남자들도 그런 노래가 있죠. 행복하지 말아요. 막 이런 노래 저희 때 불렀습니다. 요즘 뭐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쿨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말아요를 항상 노래방에서 혼자 이제 한 곡 목이 쉴 때까지 한 3시간 부르면 이제 이제 제프리처 나오고 그랬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런 노래들도 생각나는 오늘의 종목 많이들 맞췄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힌트가 결정적이네요. 이 에즈땡이라는 그룹의 땡하고 땡망하죠. 네, 그런 노래가 이게 결정적인 힌트네요, 오늘. 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정답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땡에다가 그 한 글자를 딱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 글자이라는 것 자체도 힌트입니다, 그렇죠? 하나, 둘, 셋, 영어로 셀 때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여러분들 정답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이 종목에 얽힌 사연 아니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 에즈땡 이 그룹에 대한 추억도 좋고 여러분들 들으셨던 과거의 추억을 돋게 하는 노래도 좋습니다. 재미있는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 선정해서 고수혜택 일주일 연권 선물 드릴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을 또 바로 이어가 봐야 되겠죠. 이번에는 김상현 전문가 바로 상담 이어갈 텐데 3913번님께서 주신 문자입니다. 3913번님이 대주산업을 매수하셨대요. 대주산업 2370원, 비중은 20%.
자, 이거 손절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가지고 가야 되나요? 라는 질문, 뭐 거의 종목은 다르지만 비슷한 질문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네, 대주 산업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한국 단자나 이제 이런 것들은 대놓고 이제 테마를 받을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으나 대주 산업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조금 좀 불명확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수급적으로 그냥 이 종목을 봤을 때 그냥 이 정도는 좀 지켜줘야 되는데 안 지켜주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매수가 이상에서 바로 나오고 다른 종목 매수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왜냐하면은 주식이 어차피 똑같이 내가 기대하고 있는 수익률이 10%짜리 두 종목이 있고 기대 수익률이 같은 두 종목이 있을 때 어떤 종목에 더 난이도가 심려로 가면은 당연히 쉬운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대주산업은 그 중에서 좀 어려운 편에 속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테마 자체도 이제 사료 관련 종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뭐 가축이나 뭐 그런 것들 뉴스 뭐 이런 것들 좀 나와요. 아니면은 정말 갑자기 영업이익이 폭증한다든가 이런 좀 뉴스를 좀 기다려봐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업종 자체를 좀 우리가 뉴스를 계속 확인할 수 이런 것들은 게 오히려 더 쉬운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최근에 거래가 많이 나왔던 막 2,150원, 2,200원 이 정도를 막 거래량 동반하면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2,200원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그때는 손절을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나 매수가 이상 올라온다 해도 마찬가지로 2,400원 정도에서는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을 사는 게 훨씬 더 같은 비중 20%로 수익률이 좋을 것 같거든요. 대주산업이 기다린다고 못 올라올 종목 아니면 올라올 수 있는데 그냥 뭐 어차피 내가 다른 종목에 살 게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종목을 보셔도 되시고 일단 손절가 자체로는 뭐 거래량 동반하는 뭐 2,150원 돌파하는 하락 이 정도만 나오지 않으면 가져가셔도 된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주산업은 그나마 조금 괜찮다, 가져가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좋은 수익 결과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1888번님께서 주신 문자, 이영재 전문가 상담할 텐데 덕양산업을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자 덕양산업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부품주들 좋게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쨌든 이 회사가 현대차 이제 1차 협력업체이기도 하고 네. 최근에 코나 이제 배터리 이제 교체 뉴스 때문에 급등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급등을 하지 않고 아직 이제 못 올라간 자동차 부품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이제 한번 움직일 때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이미 에너지를 발산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안 관심이 없었을 때고 이미 한번 올라간 종목들은 올라왔기 때문에 눈에 보이신다는 얘기는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구간에서는 이 구간 지금 가격대가 만약에 깨지면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는 급등한 이후에 소위 말해서 가야 될 자리에서 이제 한번 이 정도면 뭐 헤드 앤 숄더 볼 수도 있는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신규로 접근하시기보다는 현재 오히려 갖고 계신 분들은 현 구간이 깨지면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좀 어렵다. 떨어지는 칼날은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아직도 이제 그 괜찮은 자동차 부품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보다 다른 종목들 좀 찾아 발굴해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덕양산업보다는 좀 다른 종목을 발굴해보자. 다른 종목 발굴하셔가지고 문자 한번 더 보내주세요. 왜 고르셨는지, 이게 어떤 면을 보고 선택을 하셨는지 그런 것도 보내주시면 훨씬 더 상담을 자세하게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 문자 볼까요? 이번에는 1507번님의 문자, 김상현 전문가와 상담할 텐데 테스나를 매수하셨습니다. 테스나 56,500원의 비중은 15%. 손절해야 하나요? 아니면 중기로 가져가나요? 또 되나요? 또 질문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종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들 그 진짜 한 달, 두 달 전만 봐도 와, 나 진짜 지금 당장 안 사면은 못 살 것 같이 계속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였으나 지금 보면은 그래도 뭐 중소형 종목들은 20%, 30%, 뭐 40% 이렇게 막 내려오고 뭐 그나마 뭐 SK 하이닉스 많이 갔지만은 삼성전자도 결국은 눌림이 왔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반도체가 지금 사이클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종목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올라온 부분이 뭔가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크게 올라온 것이 아니고 지금 기대감으로 올라온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눌릴 수 있는 자리가 있어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테스나 같은 경우들은 오히려 이렇게 가격이 잘 눌렸으면은 이제부터는 매수를 관점으로 지켜봐야 되니까 매수를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제부터는 가격 보고서 어느 정도 잘 지지구간 나오면은
매수를 해야겠다는 관점을 봐야 할 구간이에요.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56,500원에서 지금 당장 손절을 해야 할까요? 이제 이런 걱정은 진작에 하시고 지금 타이밍이 지났고요. 그건 5만원대 하셨어야 되시고 지금은 오히려 여기 4만원 중반대에서 잘 지지되고 버텨주는 한 3, 4일 정도만 잘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반도체 업종들은 뭐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론 딱 말씀드리면 지금 손절할 때 아니다. 오히려 잘 여기서 버텨주면 오히려 신규 매수 관점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테스나에 대한 해법까지 김상현 전문가 알아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상담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영재 전문가와 제일약품을 보겠습니다. 제일약품 0750번님께서 주신 제일약품인데 작년에 코로나로 한참 바이오주가 올라갈 때 따라가서 매수를 한 뒤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요즘 잠도 안 온다고 하시는데 제일약품을 85,700원에 비중이 30% 대응 전략을 알려주세요라고 하십니다. 잠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뉴스 나온 다음에 사면은 그 에너지를 한번 분출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비행기도 똑같지 않습니까? 한번 이제 그 쭉 올라가면은 이제 나중에 한번 빠져야 될 때가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오늘 살려다가 고민하면 내일 올라가고 이런 모습도 보여지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갔다가 물리는 경우도 많고 내가 사면은 왜 빠지는지 지난주 저희가 이제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건 이제 소위 말하는 뒷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생방송에서 말씀 못 드린 것들은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올라갈까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으니까 라이브 방송 때 또 뭐 시간 내면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는 37,500원 정도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미 사실은 결과적으로 빠질 만큼 빠졌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현 구간은 좀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전에도 지지했던 자리에서 한번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옆으로 들어 누워버리는 게 문제예요. 여기서 지금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제일약품 같은 경우는 옆으로 누워버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제로 눕고 새로운 모멘텀이 없으면은 정말 이제 뭐 1년이든 2년이든 끌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고민을 좀 했어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 구간에서 만약에 일단 손절가 37,000원 잡으시고 누웠다가 기간을 주세요. 그래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시간을 좀 주시고 이 시간 내에 못 올라오면 좀 정리하시는 방향. 왜냐면은 그 이 종목의 손실을 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계좌가 올라가야 되는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계좌 전체의 수익률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시간을 좀 정해놓고 보유를 하시자라는 말씀을 좀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일약품에 대한 해법까지 저희가 상담을 자세하게 좀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상담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아까 드렸던 고수의 픽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서땡이라는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어떤 것인지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종목 서원이고요. 네. 매수가 저희 항상 뭐 시초가 잡아봅니다. 2815원, 목표가 3400원, 손절가 2400원 잡고 보시면 되는 종목. 최근에 이 종목도 많이 빠졌다가 어느 정도 장기 이평대에서는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지금쯤은 한번 관심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는 종목 서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답은 4번 서원이었습니다. 서로 시작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원도 있고 서연도 있고 서산도 있고 뭐 셀 수 없이 많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정답을 알고 저희가 드렸던 힌트를 잘 들으셔가지고 정답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보내주신 정답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네요. 최근에 뭐 사야 될지 이런 것들도 좀 물어보시고 자 첫 번째는 0034번님이 주신 문자 볼까요? 0034번님 서원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많이 잘 시청해주고 계신 분인데 고수의 픽 최고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한번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셨네요. 이들 한번 써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저희가 픽이 또 이제 저희 이제 일일 홈페이지에 따로 상품으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써보신 분들은 또 아시죠. 한번 써보신 분들은 또 두 번 써보시게 되니까 많은 이들 퀴즈 정답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또 고수의 픽 상품을 선물로 드리니까 네. 매매하시든 참조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실수록 아마 여러분들이 얻어가시는 정보나
뭐 이런 팁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채팅방에도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자, 다음 688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6887번님, 적고관 찐팬입니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을 적고관이라고 해주셨네요. 요거 좋네요. 적고관 찐팬입니다. 호수님, 영재님, 상현님, 승화님, 보기만 해도 좋아요. 답답함을 뻥 뚫리게 해주시는 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정답은 서원.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적고관 어떻습니까? 저희 조금 낫네요. 저희 너무 고관종이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사실은 너무 관종 같아가지고 차마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 못하고 있죠. 저희들끼리는 그냥 고관종이라고 부르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는 관종들입니다. 자, 다음 문자도 볼까요? 214번님 정답 보내주셨는데 정답 서원 여기 있습니다. 서원 있고요. 철강 이슈이니 힌트로 알겠어요 라고 해줬고 봄도 왔는데 수익 내서 나가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수익을 보아서 나가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여행도 가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는데요. 주말에 정말 많은 분들이 나가서 야외 활동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나가지 않았는데 사무실에 와서 여의도 와서 일을 좀 할 게 있어가지고 저는 일하러 왔는데 여의도에 사람이 지금 여의도 공원 앞에 사람이 많이 온다는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뻔데기 아저씨가 솜사탕 아저씨가 왔습니다. 벌써 오셨나요? 벌써 오셨습니다. 그거 보고 정말로 이제 많이들 나오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뭐 요즘에 여의도가 핫하죠. 여의도가 그 더 현대 서울 백화점이 사람들이 정말 줄을 서서 들어간다고 하는데 뭐 주역 주민들은 벚꽃 축제할 때보다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 네. 막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는 상황이더라고요. 뭐 밖에 나가서 하는 건 좋지만 여러분 코로나는 항상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건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한 문자 더 볼까요? 서원입니다. 2181번님 그 위에 계신데 2181번님 매일 손실만 봐서 수익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유유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참 요즘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작년에는 수익 잘 뻥뻥 났는데 이제 새해 되니까 안 되냐 이런 분들 많으신데 마지막으로 조언 한 번만 해주실까요? 여러분들 주식은 매일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 맞는 겁니다. 어려운 시기도 있고 좋은 시기도 있고 좋은 시기 잘 벌어놓고 어려운 시기는 잘 버티는 게 이제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남의 돈 쉽게 버는 게 있으면 저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남의 돈을 쉽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남의 돈 쉽게 버는 거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분들 정답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5분 선정해서 고수의 101주일 이용권 선물 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저희가 전화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꼭 받으셔야 선물 챙기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두 분 좋은 정보 알려주셨고 고수의 픽 재미있는 이야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정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여러분들의 수익 적중할 수 있는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